Welcome back to 진짜 CX Season 2! 저는 잼보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왜 서울 사다역에서 시작했을까요? 저희가 오늘은 시행시에서 운영하는 시티의 투어 가보겠습니다. 진짜 시 혼자 가는데 오늘은 또 20명이랑 같이 가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을지 난 감흥이야! 잼보의 진짜 시행! 오, 맞네. 야, 왔어요. 어, 예쁘게 생겼네요. 시행 시티 투어, 와. 혹시 시행의 시티 투어가? 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여러분. 시행에도 시티 투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계절마다 어울리는 다양한 코스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는 바닷길 트레킹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예약은 시흥 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오전 9시 30분에 사당역 14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니까 정확한 시간에 제 앞에 화려한 리무진 버스가 도착하더라고요. 제가 또 진짜 시흥과 함께 시흥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니까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너무 설렜습니다. 오, 야, 근데 너무 편한데요? 혼자 와도 괜찮고, 둘이서 와도 좋고, 팀으로 와도 괜찮고, 오이, 살아있네. 사당에서 출발한 투어버스가 시흥시청을 들렸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여행길에 동행해줄 가이드와 해설사님이 탑승하면 본격적인 시흥시 투어가 시작됩니다. 이동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친절하게 투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시고 제 소개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유명 유튜버 저희 시흥을 홍보해주시는 세보님이 저희와 오늘 너무 감동이잖아. 오예, 와, 첫 번째 도착지에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그 하늘공원의 특색 이색은 뭐냐면요, 중간중간 초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제가 전기 바이크도 타고 귀여운 강아지의 놀이터도 갔던 곳, 해설사님과 오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살아있네. 거미야. 오늘 어떻게 근데 시흥 오기로 하셨어요? 오랫동안 시흥에 살았었는데 지금 변화된 모습을 좀 보려고. 네. 버스 하나만 타고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죠.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훌륭한 모습 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바다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어디 왔죠? 아, 오이도. 와우. 섬 하나만 지나왔을 뿐인데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서 천년 기념물 저새도 볼 수 있었는데요. 시흥은 진짜 새가 많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뷰 맛집 이제 찐 맛집. 시화호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곳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불고기 버섯 전골입니다. 다 들어갔어요. 밥 먹고 오랜만에 거북섬 경관브리지도 산책했는데요. 오늘 제 개인 요트를 못 가져와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100년만 기다려주세요. 거북섬에 올 때마다 꼭 와보고 싶었던 서핑장 드디어 오늘 구경하러 왔습니다. 제가 서핑할 수 있겠죠? 서핑할 수 있나요? 우와! 규모가 정말 장난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겨우 잡았다고요? 피디님 제발 서브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스탑 전시회에 왔는데요. 여기서 휴식 공간이고 또 다양한 예술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여러분 여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박물관이나 우와. 미술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거지. 오.
공간마다 테마별로 너무 잘 꾸며놨거든요. 너무 오셔서 사진도 우와. 많이 찍고 환상적인 분위기도 꼭 즐기고 우와. 가세요. 우와! 아까 왔던 공간보다 더 화려한데 우와! 갬성! 힘드신 분들 이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인생의 고통은 지나가 버리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습니다. 갬성이 미쳤어요.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오 예쁘다. 카메라에서 더 예쁜데요? 실물도 예쁜데 카메라에서도 예쁘게 나오면 진짜 예쁩니다. 오예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사당에서 출발하는 시흥 투어를 해봤는데요. 오이도도 갔고 또 하늘공원도 가고 아예 거북섬까지 가서 예술 전시회도 봤는데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사당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시흥 투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챔보였고요. 진짜 시흥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Boy, it's just a shit!